치즈. 네, 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버터 어벤져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버터를 먹는 것이 가장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해서 적절한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치즈도 꼭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즈 종결자 편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치즈를 구매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먼저 치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는 우유와 대비해서 7배의 단백질과 5배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유제품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아니요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즈는 우유가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당을 이 유산균과 효소들이 이제 먹고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pH가 낮아지고 굳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치즈는 유당이 많이 제거가 되고 지방의 함량이 농축된 저탄고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하지 말고 치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치즈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연성치즈, 경성치즈, 가공치즈, 그리고 모조치즈입니다. 당연히 모든 치즈를 고르실 때는 치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4가지 중에서도 이 모조치즈는 우리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 치즈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내도록 만든 가짜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 모조치즈는 대부분 식물성 경화유를 함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치즈는 딱 보시자마자 제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치즈는 좀 사용하는 용도나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연성치즈는 먼저 발효시간과 숙성기간이 짧은 치즈고 되게 부드럽고 이 말랑말랑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성치즈는 발효기간과 숙성기간이 오래돼서 이런 수분이 많이 증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진 치즈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치즈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식감과 그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치즈를 가공한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 가지 치즈를 조합해서 약간의 첨가물을 넣어서 이 치즈를 다양한 용도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먹는 스트링치즈나 아니면은 크림치즈 이런 것들이 다 가공치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치즈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와 함께 치즈를 쇼핑해보러 가보시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즈를 함께 쇼핑해보러 갈 텐데요. 제가 다른 11번가나 쿠팡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좋은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절대 광고를 협찬을 받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그냥 순전히 제가 발견한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해당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검색창에 치즈퀸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즈 전문 쇼핑몰이 나와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걸 만드신 분이 정말 치즈 덕후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치즈, 그리고 그 치즈도 다 퀄리티가 좋은 것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데서 고민하지 마시고 치즈 사야 되면 그냥 여기서 사야겠다 아니면은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다른 데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치즈 쇼핑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프레쉬 치즈는 이제 연성 치즈 중에서도 이제 생치즈에 되게 가까운 신선하고 가벼운 치즈를 의미하고요. 소프트 치즈는 연성 치즈, 그리고 세미하드나 하드 치즈는 경성 치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낵 치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 치즈를 의미하고요. 그 외에 뭐 크림 치즈,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다양한 치즈들을 팔고 있고 이 치즈들과 곁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함께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프레쉬 치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여기 성분을 한 번씩 볼게요. 모짜렐라 치즈는 역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너무 잘 어울리는 치즈죠.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모짜렐라 치즈로 되어 있고 이렇게 토핑으로 얹어가지고 쭉 만들기 되게 좋게 생긴 치즈예요. 그러면 성분을 보시면 우유 99.1%, 소금, 구연산, 렛넷, 젖산 배양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분이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렌넷은 우유 응고 효소로 이제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잘 응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소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이 굉장히 간단한 치즈 위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오우. 아,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지금 7시라 아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사야겠다. 일단은 여기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리코타 치즈는 보통은 카제인 단백질 위주의 치즈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유천 단백질 위주의 치즈입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네, 이제 이런 생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소 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당의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보시... 이건 0이네? 죄송합니다. 이거 0이네요? 이거 뭐야? 왜 0이야? 이거. 실제로는 0이 아니에요. 사실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함량과 당 함량이 거의 유사하거나 이제 지방이 조금 더 많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의 식품위생법상의 허점 아니면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체가 250g인데 1회 제공량이 20g이에요. 그 안에 당류가 0g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당류나 유당이 0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제 식품위생법상 0.5g 미만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류를 0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50g 전체 중에 몇 g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유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거 한번 리코타 치즈 한번 볼게요. 다른 리코타 치즈를 보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당류 0.6g 정도 들어있죠. 그래서 리코타 치즈도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일이어가지고. 그 다음 치즈는 브라타 치즈입니다. 브라타 치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가운데를 싹 잘랐을 때 크림이 팍 터져가지고 나오는 그 치즈인데 이거를 성분 한번 보시죠. 성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사태처럼 흘러내리는 크림을 보며 입보다 눈이 먼저 즐거워지는 치즈랄까요? 와, 진짜 꼭 사야 돼. 성분도 보시면 우유, 크림, 증류 식초, 효소, 소금. 간단한 성분으로 되어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류도 0g에 이제 지방도 풍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즈 꼭 사세요. 당장 구매. 당장 구매합니다. 당장 구매하시고. 자, 브라타 치즈였고요. 그 다음에 키토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치즈죠. 마스카포네. 마스카포네 역시 지방이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키토인들이 즐겨 먹는 치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카포네를 코스코에서 그동안 많이 사왔었는데 여기 딱 있어가지고 한번 사볼 생각이에요. 이거랑 약간 시나몬 가루와 코코아 가루를 좀 뿌려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키토빵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성분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우유, 크림, 젖산 보시면 당류가 1회 제공량당 1g이 조금 안 되고요. 지방은 8.4.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높은 치즈예요. 키토할 때 좋은 치즈입니다. 아, 이게 다 사고 싶네. 큰일 났네. 메타 치즈는 이제 보시면 이제 화이트 와인과 어울리는 염소 치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소 우유로,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고요. 보면 역시나 이것도 성분이 훌륭합니다. 양유, 염소유, 소금, 대항균, 렌넷. 보시면은 탄수화물 0.5g 미만이에요. 당류가 탄수화물 1g 미만이고요. 그리고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와인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우리 키토인들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알코올 중에 뭐 증류주나 아니면 와인 이런 게 있는데 와인이랑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절 말리지 마세요. 까망베르, 브리, 뭐 블루치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치즈는 냄새가 강합니다. 그래서 블루치즈, 고르곤졸라, 까망베르, 브리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되게 냄새가 강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런 꼬릿꼬릿한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리치즈 중에서 일드 프랑스 미니 브리 오게잇. 그래서 성분을 한번 보면 우유, 크림, 소금, 배양균, 이제 페니실리움 칸디우듐이 있죠. 이건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의 원료가 됐었던 이제 푸른 곰팡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 치즈에 있었던 다른 치즈들 뭐 블루 치즈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푸른 곰팡이를 원료로 하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페니실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균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엔 하드치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드치즈는 되게 여러가지 치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흔히 이제 파머산 치즈라고 이야기하는 치즈고, 그라나 파다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치즈입니다. 그 강판이나 이런데 갈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 자체에서 되게 갈아서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강판이랑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 구성도 있고요. 이것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치즈라기보다는 조금 토핑으로 얹어서 추가적인 치즈 향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치즈예요. 파머산 치즈 칩이 있네. 그래서 맛있대요. 잠깐만요. 성분을 보면 와, 레지아노 치즈의 풍미를 그대로 담았다고 칩에. 성분을 보면 밀가루가 있다. 탄수화물이 많네요. 탄수화물이 30g 정도 있고, 물론 당류가 적죠. 나머지는 당연히 다당류인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밀가루와 듀럼밀로부터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왔다. 그래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패스.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 대신에 여러분 그냥 이런 치즈 삽시다. 우리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 맛있는 거 좋잖아요. 맛있게 먹읍시다. 보시면은 우유, 소금, 랩넷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파머산 강추입니다. 자, 그리고는 고다 치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다, 에담, 에멘탈, 체다 이 치즈들은 우유 베이스에 어떤 균을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굳히느냐, 발효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맛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전 고다 치즈, 단단한 치즈인데, 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좋은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우유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 스타터 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터 컬처는, 이 컬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균의 군락을 컬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굳힐 때 맨 처음 넣는 배양균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즈가 이 균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그 치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타터 컬처가 아마 치즈별로 다를 겁니다. 랩넷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질산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산도를 조금 조절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수용성 안나토는 이제 안나토 색소라고 해가지고 이걸 넣어서 약간 노란색 빛깔을 내게 하는 그런 천연 색소고, 자, 이제 나타마이신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신이 보통 항생제, 항진균제를 의미합니다. 또 치즈, 균이 들어가는 치즈에 왜 항생제가 있냐? 우리가 원하는 치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균을 제외한 나머지 균들이 증식하는 걸 방지하는 항생제예요. 그래서 우유의 보존성을 높이고 우유가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마이신이 뭐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평가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 이 식품의 품질을 유지해주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사실 항생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내 세균에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나타마이신이나 아니면 소르빈산 칼륨이라고 하는 보존제,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것을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타마이신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없는 고다치즈를 한번 골라볼게요. 네, 여긴 없죠. 우유, 소금, 균, 랩넷, 질산나트륨, 수용성 안나토 색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질산나트륨은 발색제네요. 그러니까 색깔을 잘 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고다나 에담, 에멘탈, 체다가 모두 들어가 있는 요거 세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어차피 지금 약간 시험사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 성분은 되게 클린합니다. 당류도 되게 적고 나머지도 성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스타터 패키지 같이 해서 뭐 포션 믹스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에담 치즈는 약간 노란색 빛깔을 띠고 있고, 에멘탈 치즈의 특징은 구멍이 있는 통과 제리에서 제리가 좋아하는 치즈죠. 체다 치즈는 약간 짠맛이 나는 주황색의 치즈입니다. 아마 많이들 요리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자, 미몰레트는 이제 치즈의 풍미가 되게 살아있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릴지방에서 만든 에담 종류의 치즈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성분이 간단하죠. 탄수화물과 당류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고, 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스낵 치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놓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제품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과일 치즈. 그러니까 과일과 함께 치즈 즐기면 되게 맛이 있겠죠. 하지만 아 너무 맛있겠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치즈가 6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과일로 채워져 있어요. 당류를 보게 되면 당류가 꽤 많이 들어가고 지방만큼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드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낵 치즈 중에 이거 뭐지? 잠깐만. 100% 치즈? 체다 치즈네요? 오 성분도 좋아. 오 이거 대박인데? 아 오 이거 그러니까 성분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우유 97%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성분이 좋고 와 이게 스낵으로 나왔네 치즈가. 다른 맛도 봐봐야겠다. 아 이건 고다 치즈고. 오 성분 대박. 오 고다 지금 맛이 여러분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봤는데 지금 문치즈, 잠깐만, 체다 치즈, 고다 치즈, 오 페퍼잭 치즈. 페퍼잭이면은 그쵸 이 할라피뇨 페퍼를 좀 넣은 것 같아요. 와 수분을 제거해서 만든 치즈다. 여기에 모짜렐라까지. 오 사야겠다. 여기 저희 문치즈 4종 세트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성분이 굉장히 좋은 치즈 스낵이고 다양한 맛별로 팔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33,000원 개당 한 8,000원 정도 조금 비싸기는 한데 아 그래도 한번 사볼게요. 이거 와 후기도 장난 아니에요. 존맛 아니 뭐 죄송합니다. 와 한 봉지 순식간이래. 식감은 5분에 구운 느낌이래. 치즈를 키토를 위한 최고의 간식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후기가 엄청나거든요. 후기 엄청난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진정해 진정해. 더 사면 안 돼 더 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는 크림치즈. 크림치즈 중에서는 여기 럭셔리 클로티드 크림은 유크림 100%예요 아마도 우유를 이제 증류하거나 증발시켜가지고 되게 만들어낸 우유잼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달달하게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아마 유당이 날아가지 않았을 거라서 유당을 고려했을 때는 당질이 한 10% 정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크림치즈는 요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 이 프리스카제 크림치즈가 좋은 것 같고 성분을 보시면은 우유, 소금, 컬처 그러니까 유산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한번 사볼게요. 품절! 품절이야. 뭐 사지 그러면? 역시 그냥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치즈 99% 소금 뭐 약간 합성 보존료가 있지만 가장 무난한 크림치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함량도 굉장히 적고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맛있다. 이런 거 여러분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딸기 우유 발라먹는 느낌. 하지만 예상됩니다. 딸기가 아주 농축해서 보시면 역시나 100g당 당류 10g 탄수화물이 꽤나 높습니다. 아마 여기에 설탕이 들어갔죠. 맛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드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아니면 아까 봤었던 이런 크림치즈를 고르시길 추천드릴게요. 뭐 슬라이스 치즈 이런 것들도 뭐 되게 다양하게 있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기호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최강의 식사에 나왔을 때 그 데이브 에스프리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장내 세균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먹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물론 이것이 이제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치즈에 유산균이나 기본적인 균이 다량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 장에 어쨌거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지방의 풍부한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드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저도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데 치즈를 먹는다고 해서 제가 장내 미생물이나 칸디다나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더 맛있게 라이프 스타일 차원에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치즈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제나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는 다양한 자연 치즈를 드시게 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게 그리고 지방을 많이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치즈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장바구니를 담아봤는데요. 가격이 얼마 안 샀네요.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샀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 주문한 치즈들을 바탕으로 실제 치즈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즈 종결자 편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치즈를 고르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식재료로 찾아올 테니까요. 아래 댓글로 어떤 식재료가 궁금한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편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